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즐겁게 수익 내자. 이델리맵 황주명. 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이제 겉옷 안 입고 네. 다녀도 좀 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감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환절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민감한 것 같아요. 목 쪽에서는. 네네. 기침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근데 요즘에 감기를 걸리면은 오해받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진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봄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새싹처럼 좀 수익이 이렇게 무럭무럭 올라오기를 바라실 텐데 네. 아직은 그 빼앗긴 봄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아직 겨울이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추운 겨울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이 봄은 언제 올까 항상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주 시장은 그런 계절에 비유하면 어떤 시장이었을까요? 환절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절기? 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기 전에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좀 반복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시장이 아마 이번 주에 좀 펼쳐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시장의 봄이 활짝 오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봄은 언제 옵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아닐 것 같으니까 주식 매매를 할 때 있어서도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현금과 종목 비중을 좀 조절해서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저는 항상 그 수급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펀드 플로우를 제가 가끔 본단 말이에요. 펀드 플로우. 네. 근데 요즘에 네네. 보시면은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좀 들어와요.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별로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랑 채권형 펀드는 같이 자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로 많이 들어오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좀 빠지고 채권형 펀드로 들어가면 주식형 펀드에서는 좀 빠지고 이제 이런 흐름들인데 이번 주에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플로우는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펀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수급을 추적하실 때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로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지표 보면 괜찮아요. 수출 지표 보면 역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주가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출주들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수출주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이번 주에 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된 다음에 인프라 기대감이 좀 줄었는데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우리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프라 투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건설주라든지 기계주 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미국은 세계 GDP 1위 국가이자 선진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프라는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국내에 있어서 관련해서 뭐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들이 선별적인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하고요. 대표님은 그럼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시던 거니까 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포스트 코로나가 네네. 인프라다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껏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익숙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사일 쏘면 방산주가 정말 급등하고 막 상한가도 가고 이랬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급등 잠깐 나왔다가 바로 차익 매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자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 그 미사일 쏘니까 빠질 거라고 다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딱 예전 그 습관대로 보면 새벽 5시에 이제 뉴스 보다가 이거 또 뭐지? 네네. 근데 미사일 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산주도 살짝 올라갔다가 꺾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면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겁은 먹었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저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게 지금은 현상보다는 수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야 올라오고 팔면 떨어지니까요. 네. 코스피랑 외국인이 기관도 그렇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를.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써요. 요즘 삼성전자 호가창을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이상해서 계속 봤어요. 그냥. 네. 그냥 밥 먹으면서도 보고 일하면서도 보고 계속 봤어요. 어떻게 하나 좀 보려고. 네네.
이게 올라가면 던지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팔고자 하는 흐름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호가창 아마 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팔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못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 정도 올라가면 누가 막 던져요. 얄미운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세 종목만 봐도 돼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같은 섹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같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 요 두 개만 보면 IT 섹터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차랑 또 같은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일 수도 있겠는데 2차전지 관련해 삼성 SDI LG화학인데 LG화학. 이게 이제 사황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이 네 종목만 보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그 종목군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시장의 방향이 내가 가진 종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의 흐름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돼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을 보고 가기에는 늦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플로우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총 500조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500조를 넘기려면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100조. 그다음에 네이버가 한 60조. 뭐 이렇게 되는데 500조를 30% 올리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100억? 나 100조? 150조. 150조. 아 이게 그 비율로만 계산해서. 네, 그렇죠. 5, 3, 15니까. 아, 네네. 네네네. 그래서 150조가 필요한데 그 150조 중에 지금 뭐 개인 자금 60조 있다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잖아요. 그럼 누가 과연 삼성전자 30% 이상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개별 종목 장세는 아마 뒤에서 아마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풀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